알겠습니다. 프라이빗이 안 죽은 문제입니다. 예,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명쾌한 강사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이 조직들 제가 많이 좀 상품 설명 이런 거 해봤는데 많이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중에 까먹으시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중요한 그때 제가 피드백을 바로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프라이빗에 잡으셨어요.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했고요. 프라이빗이 그리고 원래 프라이빗이 전에 인스넷이었어요. 근데 2005년도에 약간 좀 회사가 좀 주춤하면서 프라이빗이라고 바뀌었죠, 명칭이.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지금까지 업계에 정말 3위 정도 실적이 이제 법인 대리점 중에서 그리고 만 명이라는 설계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죠. 뭐 교보나 삼성이나 뭐 그런 데도 설계사 많이 있지만 대리점에 만 명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프라이빗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전에 일단은 전통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강제성이나 세뇌교육을 많이 시켜요. 뭐 교보가 좋다, 삼성이 좋다, 우리가 최고가 다른 회사는 안 좋다, 무조건 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사 위주로 많이 간소하게 얘기하는데 프라이빗은 다양한 회사를 판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하이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삼성도 팔고 그 다음에 뭐 LG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소니도 팔고 여러 회사 팔기 때문에 이 차를 나중에 드릴 거예요. 네, 그 판세가 있어요. 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무기가 있다는 거죠, 전쟁터에. 그래서 저도 전두에 처음에 미래스 출신인데 미래스의 상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래스에 맨날 얘기하면 불구하고 고객은 속으로 교보나 삼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맨날 얘기하면 가입 안 하고 다른 설계사한테 교보 뭐 종신보험이나 CI 종신보험 이런 거 가입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법인 대리점에 왔으면 고객을 만났으면 일단 빼도 박도 못해. 왜냐? 생명보험 15개, 손해보험 12개 다 취급을 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건물화재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이 원하는 회사로 저희가 추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뭐 분급이나 지위 대비 40% 80% 수수료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수수료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한 달간 영업해보고 그 다음 달에 느껴보시면 돼요. 아, 교보보다 1.5배에서 2배간 수수료가 많구나. 이런 부분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을. 그래서 성급은 원수사 대비 150%에서 300%까지 많다. 왜냐면은 시책 같은 경우도 제한된 사업비로 소포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원수사에서 서로 경쟁을 해. 이번 달에 멜치가 300%죠? 우리 그럼 KBN으로 400% 줄게. 우리 500% 줄게. 서로 경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매를 하려고 여기 계시면은 원수사 점장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많이 막 판매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좋죠. 왜냐면 매체에서 이렇게 준다면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필드에서 일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분위기가 활동이 엄청 아빠 엄청 하잖아요. 저도 전두기 있어도 알아요. 출퇴근 해야 된다. 너 매월 얼마 찍어야 된다. 못하면 너 그게 어떻게 유지로 잡복해라. 이러는 뭐 수금 그거 매월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당신이 해지하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환수가 되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뭐 복리나 점장이 쪼이진 않아요, 저희가.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소에서 오신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태해지신 분. 또 하나는 오히려 더 잘하시는 분. 왜냐? 교보에서 50만 원 했는데 여기서는 교보에서 100만 원 한 것보다 수수료 더 나오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일을 더 박차를 가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보세요. 이거 가져보세요. 시간 좀 늦었으니까 제가 좀 빨리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전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린 거예요. 판매 컨셉은 아무래도 전속은 제한된 상품만 판매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고기 니즈에 맞게끔 여러 회사 상품을 장착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충돌 쏘고 폭탄 쏘고 여러 개 할 수가 있다. 이부에서 전속이랑 말씀드립니다. 프라임에서 소개해드리면요. 일단은 소속 보험 설계수가 500 이상이 대형이라고 해요. 보험 대리점수는 54개 정도. 그리고 100개에서 399면은 126개가 있고요. 그리고 100인 미만의 소형 대리점은 4,30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형은 500명 이상의 대리점 54개 중 3,000명 이상 보유한 법인들은 초대형 법인 GA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만 명이 있으니까 저희는 초대형 G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일 GA랑 연합 GA 있어요. 연합지에는 말 그대로 대표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레이드가 높아지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대리점마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 40개 하나 팔면 어디 대리점은 10만 원 주는데 어디 대리점은 8만 원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약 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원수에서 받아오는 수수료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지혜들 있죠. 아까 이 토형 법인 대리점들이 100명 이하에 되는 데 뭉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실적을 캐파를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많다 보니까 다 제각기라고 하죠. 어떤 규정을 해도 서로 제각기고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장이 한 명이고 단일 제의라는 거예요. 딴 데 뭉쳐서 연합 제의가 아니고 단일 제의. 유일하게요. 지금 지혜코리아 이렇게 저희가 먹게 지금 3일 정도 됩니다. 설계사가 지금 만 명. 이렇게 맞죠. 근데 글로벌이랑 지혜코리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소형 지혜들이 뭉쳐서 맞는 거예요. 연합 제의. 저희는 단일 제의는 지금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한 회사의 대표 마켓은 뭐 200명인데 수수료도 지각기. 네, 이걸 말씀드렸고요. 뭐 신문에 이거 나온 거고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타 대리점은 수수료를 다 비공개예요. 그리고 일부 공개만 주고 관리자가 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학연 지역 있고 원수사 등급 이런 게 많고요. 근데 저희는 수수료 모두 다 오픈돼요. 인터넷 보시면 프라임에서 쳐보세요. 수수료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혜나 다른 법인 대표들이 프라임에서 너네 수수료 오픈하지 마라. 그러면 상위관리자가 얼마 먹는지 하는데 이거 다 오픈하지 마라. 근데 저희는 투명하기 때문에 설계사가 잘 돼야 팀장도 되고 관리자가 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리크루팅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조직도는 뭐 본사 이건 넘어가고요. 네. 네. 아, 이거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프라임스의 소개는 나중에 또 뭐 수차기에도 나오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홍보 쪽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래도 홍보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됐어요. 지금 거의 지점 본부장은 150명 정도 있고요. 지점장은 300명 이상인데 지점이 전국에 300개 지점 이상이 지금 분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생명보험은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고요. 손해보험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웬만한 사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도 교보는 있죠. 네. 근데 법인대점에 솔직히 교보는 거의 최하예요. 삼성이랑.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비교하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저희는 프라임스에 팜스라는 게 있는데요. 팜스 구조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팜스란 저희 회사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4번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에 생명보 손해보험 있거든요. 그 클릭하시면 그 원수단으로 바로 들어가져요. 바로. 네. 그리고 뭐, 이게 보장부도 빨 수 있는 모바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자동차도 비교인접해서 9개 모음다 비교해가지고 고객이 맞게끔 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행 중인데요. 뭐 신이 FC 뭐 이렇게 해서 교육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면 생명보험, 재무설계, 손해보험, 재무설계 이런 거 저희가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1박 2일 연수원 다녀오시면 이것도 판세 다 나와 있어요. 어디는 삼성원 화지 연수원, 어디는 뭐 삼성 생명 연수원, 뭐 동부 생명 연수원에서 뭐 재무 설계 특강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종신보험 세일즈 뭐 CEO 플랜 이런 거 다 있어요. 제 육안에 있어서 교육 받는데 뭐 교육이 부족해 이런 말 절대 못 하실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생명보험 뭐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생략하고 예. 생략하고 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생명보험 출신인데 혹시 손해보험 좀 잘 알고 계세요? 좀 저한테 아니면은 좀 그런 분들 손해보험만 솔직히 제가 시간이 지금 뭐 1시간 반 정도 타이트하게 해드릴 건데 일단은 손해보험이 좀 생명보험보다 좀 많이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분야도 있고 되게 복잡한데 일단 손해보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저보다 경력 더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객 만나다 보면 고객이 바로 느껴져요. 아 이분은 전문가다. 되게 고수구나. 그리고 이분은 좀 신입이구나. 이게 다 느껴져요. 왜냐면 만나면 말투부터가 틀려지니까 자신감 자체가. 저는 고객을 만나면 항상 고객 눈빛을 봐요. 왜냐면 일단은 좀 이렇게 신입이나 좀 못하신 분들은 고객을 이 아이컨택이죠. 아이컨택을 못해요. 왜냐? 고객들을 엉뚱한 질문에 이런 질문하게 되면 질문에서 반론을 해야 되는데 반론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RP연습도 하시겠지만 잘 좀 신입분들은 거의 이게 막 이게 시클비에요. 그러면 보면은 이것만 줄줄 읽어. 아 고객님 이렇게 되죠. 가입 속에서만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되시죠. 자기 할 말만 해. 그 고객 같은 경우
그 부분에서 응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분 약간 초짜구나 이러면서 거기서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버리죠. 근데 잘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가입서를 내놓으면 고객이랑 일단은 서로 상담해듯이 해요. 고객님께서 암진단도 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암진단도 5천만 원 설계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려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거기서 제가 수정을 하죠. 만나서. 바로 한 번에 계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일즈나 이런 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만나서 그런 응대나 그런 RP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손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빛이 예. 일단 여기 앞에 제가 해드렸잖아요. 실손보험 변천사를 아셔야 돼요. 지금 단독 실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그 딱 보면 한눈에 보인 줄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눈이 좀 아프잖아요. 이게 뭐 지날 것 같고 약관 같고. 근데 실손보험 변천사는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변천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설계사님께서 증권 분석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설계사 증권 분석을 하는데 실손보험이 어느 시기 때 몇 프로고 어느 시기 때 뭐가 보장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면 나중에 헷갈려 하시고 또 무작정 해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 보시면 있는데 09년 7월 일단 실손보험은 기존에도 판매를 했지만 이 선이 뭐냐면요 2009년 7월까지 이때가 실손보험 업무죠 100%예요 이때 저도 뭐 업무를 했지만 이때 정말 바빴어요. 왜냐면 실손보험 100%에서 90% 내려갑니다 하고 한 달 동안 집을 못 갔어요. 정말로 이때 송보만 제가 한 1000만 원 팔았어요. 너무 작아 1000만 원 이때. 근데 뭐 그때는 한 2,300건 됐죠. 2,300건 건수가 2,300건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7월달에 엄청 바쁘면서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때 사이에는 고지권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입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고지권이 있으면 거의 3, 4일 있다가 결과 나와요. 그리고 스캔하고 출금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때 7월 중순부터 거의 다 뭐 고혈압 당뇨인상 다 무고지로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그런데도 솔직히 지금 뭐 아무런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정말 너무 바빴어요. 왜냐 100%에서 90%도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이때. 근데 이때는 뭐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질병 통원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해 통원비. 그리고 질병 상해 뭐가 있었죠? 입원 의료비가 있었어요. 의료비. 그리고 또 하나 상해 의료비가 있었어요. 천만 원짜리가.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때는요 상해랑 통원비가 본인 부담금 얼마죠? 5,000원 본인 부담 5,000원 이상 30만원까지 보상됐어요. 30만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요 내가 약값이 5,000원 나왔다 병원비가 뭐 7,000원 나왔다 합산 12,000원이잖아요 5,000원 본인 부담금 제외하면 얼마 나왔죠? 7,000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짜잘하고 보상이 다 되는 시기였죠. 뭐 약값은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4천 거의 4천 3천 나오잖아요. 4천 나왔다. 진료비가 7천 나왔다. 11,000원이잖아요. 5천 원 제외하고 11,000원이니까 6,000원이 보상이 된 거예요. 합산해서. 그래서 본인 부담금 5,000원 제외하고 30만원까지 보상이 됐죠. 그 이때는 뭐가 됐냐면요. 상해 입원 의료비가 100%이기 때문에 이때는 1억까지 가입됐어요. 보험료가 얼마 안 됐죠. 1억까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병원 가서 그냥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200만원 나왔다. 그 200만원 다 나왔어요. 100%가 있자. 그 이때 엄청 매트가 있었죠. 근데 이때 상해 의료 실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특이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특이한 뭐냐면요. 상해 통원비랑 상해 입원 의료비 이걸로 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해 의료비 특이하 이걸로 가입하신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00만 원인데 이 특이한 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보험회사가
불리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고기한테 좋으니까. 이 티약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본인 부담은 없어요. 통원 씨. 이렇게 한번. 통원 씨,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위에는 상해나 질병이나 5천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 그 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MRI 찍었어. 병원비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MRI 찍었으면 병원비가 통원 씨에 80만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30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29만 5천원 되겠죠. 5천원 본인 부담금이니까. 그러니까 29만 5천원 내고 나머지 50만원은 본인 부담금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의 다 당연히 입원했죠. 입원이 6시간 있으면 입원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럼 100%니까 100만원 예말 찍으면 다 나왔겠죠. 예. 그런데 이 상해 의료비 티약은 뭐냐면요. 본인 부담금이 없고 하루에 1000만원까지 보상이 돼요. 언제까지?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그러니까 입원 시든 통원 시든 1000만원까지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통원 시에 1000만원 괜찮은데 입원 시에 100만, 1000만원 적지 않을까요? 물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하면요, 상해 시에 거의 1000만원이 다 병원비 나올 확률 거의 드물대요. 진짜 교통사고나 중대 사고 아니면 거의 다 입원 시에, 이것도 한 사고당이잖아, 한 사고당. 네. 그래서 예전에 운전자 보험 보면 상해 의료비 특약은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해 의료비 특약이랑 이 상해 입 통원 의료비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2009년 7월까지만 이 상품이 나오고 이 상품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때 2009년 7월 30일까지 판매하고 이제 90% 넘어갔잖아요. 예고된 거였어요. 정부에서. 근데 단체 고객들이 민원을 건 거예요. 아니, 왜 7월까지만 더 연장을 해달라. 더. 그래서 8월, 9월, 9월 30일까지. 그래, 좋게, 좋아. 두 달간 더 연장을 해줄게. 이때 빨리 가입을 해. 이때 거의 정말로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이때 뭐 전세 집 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때는 그냥 실손보 없는 사람 많았잖아요. 이때는 다 2008년 9년도에는 뭐 종신보험만 있지 실손보 있는 사람이 그러고 이제 개념을 알았나요? 그냥 묻지마 보면 실손보가 있어? 없어요? 그럼 빨리 가입해. 100% 빨리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이때 블로그 카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 막 올라온 거야. 그리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가입해달라. 인천판 빨리 보내세요. 얼마? 10만원? 그 뭐 설계도 없어. 10만원 있지만 빨리 얘기해요. 알았어요. 빨리 할게요. 하고 수납하고 이렇게 됐죠. 이때는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연장을 해줄게. 연장을 해준 대신 이때는 100%로 해줄게. 너도 빨리 가입해. 그리고 9월 30일까지 끝났어요. 근데 이때는 단이 있어요. 뭐냐? 이때는 갱신이 언제였죠? 3년 갱신, 5년 갱신이었어요. 이때 1년 갱신 없었어요. 지금처럼. 3년 갱신, 5년 갱신 있었는데 단 3년 갱신이나 5년 갱신까지만 100% 해줄게. 그 다음에 갱신할 때는 90%로 축소야. 그걸 약조하고 가입을 해. 그래서 이때는 100% 되지만 딱 3년, 5년 갱신까지만. 근데 또 팁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 3년, 5년 지났잖아요. 이때 가입한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또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 우리는 못 들었다. 우리는 3년 동안만 100%인지 못 들었다. 평생 100%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민원 제기한 사람들은 끝까지 100%를 해줘요. 근데 민원 안 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90%로 축소가 됐어요. 전화 안 하거나 당연하게 얘기한 사람 다 그냥 90% 넘어가. 그냥. 예.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때.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있던 제가 이거 다 100%로 민원 걸라고. 그러면 민원을 다 해줬어요, 이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보험사는. 얘기 안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 안 해줘. 클레임만 자기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로 가입을 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바뀌어야 돼. 바뀌게 됐죠. 어떻게 바뀌었죠? 이때부터? 이때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요. 질병이랑 통원은, 아니, 질병이랑 상해는 90% 보장. 90% 보장.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통원비는 25만원 플러스 5만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25만원은 진료비. 딱 세 문제가 나눠져요. 이때는 5천원 제약표 나왔죠. 30만원까지. 진료비는 25만원. 그리고 약값은 5천원. 그리고 또 조건이 뭐였어요? 짜잘한 거 포기하게끔 동네 의원 있죠? 의원은 만원. 본인 부담금. 그리고 우수 병원 있죠? 15,000원. 그리고 대학 종합병원. 큰 병원은
본인 부담금 2만 원까지. 이렇게 단서서가 있어요. 그 약값도 어떻게 돼요? 8천 원 이상부터 5만 원까지. 8천 원 이상부터 5만 원까지 보상이 되게끔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아졌어요. 왜냐? 일단 입원 시에 90%예요. 일단 100%인데. 그리고 통화는 만 원, 만 5천 원, 2만 원.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되니까. 그리고 약값은 8천 원 이상부터 된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 병원비가 5천 원 나오고 약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만천 원이면 5천 원 제외하니까 6천 원 보상됐잖아요. 이때 어떻게 돼요? 의원 만 원이니까 보상 안 돼. 약값도 8천 원 이상부터 보상 안 돼. 짜잘한 건 이제 포기가 된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대신 또 보험사도 있잖아요. 책 찍어줬으면 좀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야? 한의원, 한밤병원, 치과, 시집 이건 보상이 안 됐잖아요. 이때는 안 됐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가능해졌어요. 이 네 개가. 단 병원비 영수증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있어요. 여기도 제 영수증인데 급여와 비급여인데 이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만 해주겠다. 이게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원래 병원비 영수증이 급여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가 합산된 게 병원비가 산출되거든요. 이걸로 실손보험이 보장이 돼요. 이따가 뒤에도 병원비 영수증인데 병원비 영수증 계산법도 알려질 거예요. 예. 왜냐면 막연하게 병원비 여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고객이 보험 청구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보험사에 앱을 찍어서 보내 이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저는 앱을 통해서 안 해요. 저한테 다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요. 그 부분이. 왜냐면 그래야 고객이 만족을 하고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앱으로 보내면 얼마가 보상이 되는지 모르잖아. 고객분도 어떻게 돼요? 앱으로 보내고 통원비나 입원비 계산해요? 안 해요. 그냥 통장 입금되면 입금된다 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 10건 중 6건은 적게 나와요. 왜냐?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주를 줘요. 손해 뭐 보상금 보상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정확히 안 물론 그 사람들도 교육을 남들 받겠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한테 걸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한번 뭐 일이 많아지겠지만 근데 보상을 나와야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병원비 줬으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봐요. 영수증이 어떻게 계산됐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25만원 계산했는데 여기서 23만원 나왔다. 그러면 고객님 덜 나왔네요. 제가 보험사 전화해볼게 해서 2만원을 다 받아줘요. 그럼 거기서 신뢰를 얻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되게 잘한다. 그 2만원 꽁돈 생기면은 하기 기분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항상 모니터링 해줬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 소개사들이 바쁘니까 그 청구 그 앱을 통해서 찍어서 보내 보험사에서 알아서 접대해준다. 그 보험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보험사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한 거를 따로 띄워달라고. 예전에는 이때 보험처가 이제는 그 영수증만 있으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세부 내역서 뭐 이런 거 다 띄워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띄겠어요? 자기들이 뺄건 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뺄건 뺐는데 이거 왜 빼야 되나. 이건 지급이라는 게 맞다. 하고 설계사 중간에서 컨트롤 하다 보면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고객은 당연히 소개가 나오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항상 가만 고객이나 새로운 설계사를 찾지 말고요. 아니, 새로운 고객을 찾지 말고요. 내 고객들만 정말 내 사업을 만들면 거기서 소개가 다 나와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상품 설명도 하는데 세일즈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년 전에 2009년도에 27살 여성 한번 제가 가입을 시켰어요. 3만원짜리였어요. 실손 뭐 얼마 안 되죠, 수당은. 근데 이분은 제가 가입시킨 건 이분이 결혼해서 남편이 생겼고 또 애가 생겼고 남편 종신공가 있고 애 가입했고 또 자기 그 친정, 부모님, 치매, 실손보험, 또 실외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 한 명에서 가만 고객이 10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 곳 없다, 가만 고객 없다 이런 거는 솔직히 본인 자신한테 한번 좀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설계사는 한 2년 정도만 일하고 고객이 한 100명, 아니 200명 이상 있으면 여기서 신규가 안 나온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고객 관리나 어떠한 본인이 그 문제점 찾고 빨리 보완해야지만 계약이 나온다는 거죠. 아, 죄송한데 아까 상영비 드리라 그 얘기는 안 들었어요. 통원 시에 천만 원이고 입원 시도 천만 원 있잖아요. 4월부터 180까지. 근데 이 특약이 장점이 뭐냐면요. 치과, 한의원, 한방병 이게 다 돼요. 위에 건 안 되잖아요. 상해 이 통원 우리는 안 되는데 이 상해 의료비 천만 원짜리 이거는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멋있다고 풀어줬어. 근데 임플란트 했어. 그럼 임플란트가 200만 원 나왔어. 이거 청구하면 나와요. 이거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설계사들은 전화 오죠. 고객이. 아 이거 임플란트 했는데 이거 실비 돼요? 안 됩니다. 이 특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특약을 조회해가지고 거기에 솔직히 주민번호 알면 조회가 다 돼요. 조회해가지고 이 특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임플란트 했네요. 그거 이빨 하나 부러졌죠. 이거 그러니까 나와요. 보험금 200만원. 최근에 내가 임플란트 150만원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 임플란트 타격 특약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잇몸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잇몸만. 그러면은 치과에 가도 그냥 뭐 씹다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병원 의사도 잇몸만, 그러니까 뿌리만 있으면 뭐 씹다가 부러졌구나 이러고 코드를 상해 코드에 써줘. M코드는 질병코드고요. 상해 코드가 S코드예요. 써줘요. 그리고 이 티가 있으면 임플란트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고 하겠죠. 거기한테. 아니, FC한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소개시켜줄 거고 거기도 연금이라도 뭐 오마제 안보험이라도 추가 업셀링이 되겠죠. 그냥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일단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여기 지금 계시지만 손해보험 쪽이랑 그냥 증권부서 그리고 특약이 어떻게 해서 특약이 하나지만 누가 관리해주냐에 따라서 이 보장 혜택은 천차만별로 틀려져요. 그게 설계사의 능력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고객은 컨트롤한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질병통화의료비가 90% 되는데 25만 5만원 그리고 이번 주에 90%인데 예를 말씀드린 대로 치과 한의 한방병원은 여기서 보상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기점이 여기 가장 중요한 기점이잖아요. 여기는 100%가 일자, 여기는 90%가 일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상해랑 통원이 365일 동안에 30회만 돼요. 한 질병당.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30회 한 질병 가기 쉽진 않죠. 다른 질병도 뭐 30회까지 되니까. 근데 같은 질병으로는 1년에 30회밖에 안 돼.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때는 365일에 180일까지 돼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약처방 많이 받고 하잖아요. 짜잔에 가잖아요. 아니면 뭐 골절이든 어떤 교통사고든 도수치료 받으면 이때 30회 이상 갈 수도 있어요. 365일에. 근데 이때는 180일이니까 이게 더 메리트인 거죠. 그 이걸 단점은 통원 시에는 30회까지만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다음 장이 있어요. 근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때는 이번 시에, 질병이나 상해 이번 시에는 365일 동안 보장이 돼요. 얼마까지? 1억까지. 365일까지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달에 병원에 갔어. 근데 2019년 10월까지 통원 치료, 아니, 입원을, 아니, 뭐, 중간에 입원하고 또 뜨문뜨문하고 입원을 했어, 암튼. 아니면은 2019년 1월 달에 통원을 막 하다가 2019년 10월 달에 입원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때는 365일 지나잖아. 그러면 180일 면책 기간이에요. 180일. 180일 지나야 새로운 질병을 간주해서 다시 입원해야 돼요. 180일 중간에 붕 떠요. 이때 또 병원에 가면 보장이 안 돼요. 혹시 이 개념 아시나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해 드렸나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요. 이때는 근데 90일이에요. 365일 동안에 이제 입원이 되는데 같은 동일 질병으로. 근데 90일이 지나면 다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어느 때 필요하냐면요. 암이나 중대질환일 때. 암이나 중대질환일 때 뜨문뜨문 항암치료나 검진을 받잖아요. 받는데 내가 2019년 오늘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증권부도 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2019년 1월 달에 암 진단 받았네? 근데 막 통원치료나 뭐 입원이나 막 했어. 중간에 가고, 이때 안 받았으면 수술할 거 아니에요. 수술하고 중간에 검진 받았어. 2019년 12월 30일까지 받았어. 이때까지. 이때 수술 받고 중간에 통원치료 검진 받고 했어요. 근데 이때 또 갔어. 이거는 면책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2020년 1월 달에 면책인 거예요. 이때 90일 지나야 다시 이때부터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90일. 근데 예전 거는 180일이다. 6개월. 좀 길죠?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100% 90%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더 계속 바뀌었어요. 90%로 바뀌었는데 또 언제 바뀌었냐? 2013년 4월달. 그냥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계속 축소가 돼. 근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저희 설계사들은 급여가 딴따블로 받았어. 왜냐? 주변에서 아직 가입 안 한 사람도 많고 병력 없는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이때 다 이슈를 띄우니까 계속 막 문의가 많이 하는 거예요. 이슈가. 왜냐면
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80%잖아요. 90% 80%, 80%인데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80%인데 만약 내년 3월 때 70% 바뀐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연락 엄청 많이 나요. 진짜. 아직 실손보험 지금 2천만 명이 지금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아직 가입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2013년 4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때는 그때는 90%면 어땠어요? 그 전에 100%, 90%면 이게 언제까지가? 100세까지. 100세까지 100% 90%예요. 근데 2013년 4월 그때 어떻게 바뀌냐면 1년 갱신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갱신이 실손보험이 3년 갱신, 5년 갱신이었잖아요. 근데 1년 갱신으로 바뀌어요. 1년 갱신은 왜 바뀔까요? 미혼이 세도한 거예요. 왜냐? 3년이나 5년 있다가 보험료가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2만 원인데 갑자기 5만 원이 바뀌었네?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그러면 3년 후에 8만 원, 10만 원. 그럼 나중에 늙을 때 되면 몇십만 원 되겠네? 병원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물론 병원 많이 간 사람들은 괜찮아요. 보험금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민원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 갱신으로 바뀌자. 1년 갱신으로 바뀌면 그나마 유추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이 있다. 3년에 오르면 오른 것보다 1년 조금씩 오르면 고객 입장에서도 체감이 별로 안 되고, 그리고 1년 후에 갱신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에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1년 갱신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15년 만기로 돼요. 15년 만기. 15년 만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20년 앞에서 100세 만기로 했어요. 근데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죠? 다 갱신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세까지 납입을 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돼요. 100세까지. 갱신형이니까. 근데 이때는 1년 갱신. 내가 90%가 있다는데 1년 갱신으로 보험료는 인상인데 1년마다. 근데 15년 만기. 15년까지는 90%예요. 근데 15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실손보험이 60%다. 그러면 60% 바뀐다는 뜻이에요. 15년 이후에. 근데 이제 2013년 4월 달부터 바뀌었으니까 15년이 언제예요? 2028년에 실손보험이 50%다. 그러면 이 90%가 50%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 병력이 있어도 인수해주겠다. 병력이 있어도 자동 갱신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이거 말고는 솔직히 따로 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1년 갱신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기준병실에 가기에는 한계가 별따기예요. 처음에 상급병실에 있다가 나중에 기준병실로 가야 돼요. 나중에 기준병실 치워나오면. 근데 실손보험은 어떻게 했죠? 처음에 상급병실 사람들 상급병실로 다 100% 보상된다고 하면 다 1인실, 2인실 갈 거 아니에요. 누가 8인실, 6인실 했어요. 실손보험은 기준병실 안에서만 나와요. 기준병실. 예를 들어서 기준병실에 각 회사만, 각 병원마다 틀려요. 어디는 4인실, 어디는 6인실, 어디는 8인실이거든요. 근데 6인실이 기준병실이라고 예를 들을게요. 그럼 여기가 병원비가 만약에 4만 원 나왔어. 병원비가 4만 원이야. 그러면 4만 원 다 보상이 돼요. 기준병실 되니까. 근데 상급병실. 내가 처음에 상급병실에 갔어요. 상급병실 내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4만원은 보상이 되고 이 차액이 몇 프로예요? 차액이 50%. 그 6만원이잖아요. 6만원 50%니까 3만원. 합산해서 7만원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루에 10만원 한도로 합니다. 10만원 이상은 10만원까지만 보상이 돼요. 그 기준병실은 2인, 상급병실 다 2인시 이상, 2인시 기준으로 해줘요. 1인시 가든 뭐 어디 가든 2인시 기준으로 상급병실을 측정한다. 그래서 차액의 50%가 보상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이잖아요. 정해진 금액으로 나와요. 진단비에 너 얼마 걸려서 얼마 줄게, 매출은 얼마야, 수술비 1조부터 5조, 입원했을 때 정액 보상이잖아요. 실손보험도 물론 이런 특약은 있어요. 이런 특약은 있는데 나머지는 뭐죠? 그것만 보면 돼. 실손보험은요, 제가 이거 2009년도 약관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여기 다 해놨잖아요. 신입사원 때 이거 다 붙여놓은 거야. 왜냐면 상담했을 때 모르면 이거 뭐 찾고 있잖아요. 이것도 남들 칠 때 이거 있구나 이렇게 바로 보려고 평업했어요. 지금 완전 걸레짝 됐는데, 저는 이거 2009년, 09년 4월달이잖아요. 이 뒤에 그 숫자 있는 건 이때 있던 거예요. 09년, 04년, 2009년 4월달에 된 거예요. 손해보험은 3개월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날짜가. 그 날짜가 이제 지금이 19년이니까 19, 11이 나올 거예요. 내 다음 달에. 19, 11이 나올 거예요.
이 번호가. 3개월마다 약간 조금씩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돼요. 3개월마다 실손보험 변경이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많이 변경은 안 돼요. 조금만 변경되고 어차피 원소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해주니까. 근데 저는 이거 달달달 읽었어요. 버스나 지하철 때 달달달 읽었어요. 왜냐? 아니 고객이 질문하는데 너무 내가 답답한 거야. 그리고 내가 고객 입장에서 나한테 가입 안 할 것 같아. 그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관을 달달달 읽을 수밖에 없어. 외웠어요. 근데 지금 그 약관 있죠? 큰 거 책자. 모두 부자는 집이.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그게 넓어진 거예요. 크게 커진 거지 뭐 내용은 똑같아요. 솔직히 이 조그만 거 이건 제가 정장에 대해 포켓 있을 때 이렇게 딱 하고 실손보험 달달달 이런 건데 달달달 이럴 필요 없어. 사람들이 말하죠. 실손보험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고 어디까지 보장이 안 돼요? 아니면 실손보험 가입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요. 저 뭐 이번에 했는데 보상 돼요? 근데 이거 안 되는데 된다고 하면 나중에 또 보험 안 나면 낭패가 될 것 같고 막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것만 찾으면 돼요. 뭘만 찾으면 되냐면요. 보상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찾으면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미용이나 뭐 보신용, 뭐 기미, 주근깨 이런 건 보상이 안 돼요. 뭐 시력 교정술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치료 목적은 돼요. 미용 목적은 안 되고요. 검진 목적은. 약관에 그게 한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외 거는 다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번씩 싸울 때가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고 보상하는 손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어중쩡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 법원 판례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게끔 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물론 법정까지는 안 가겠지만 근데 정확하게 뚜렷하게 명시가 보상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보상이 안 되는 건데 보상이 안 되는 거와 되는 거 중간에 어중쩡한 게 많아요. 왜냐면 약관이 지금 수천 가지 질병인데 다 쓸 수 없잖아요. 뭐가 보상이 되고 보상이 안 된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이 수술비가 손해보험보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생명보험 어떻게 했죠? 생명보험은 예전에 1점부터 3점까지 했잖아요. 예. ETF는 되게 좋아요. 이건 없애면 안 돼. 정말. 1점부터 3점. 왜냐, 치료별도 2종이 되고, 금액도 커요. 뭐 40만원 용중제고 하면 뭐 300까지 있는데 옛날 상품 이게 하여튼 생명보험이 옛날 상품이 좋아요. 요즘 상품은 안 좋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부터 진화가 됐죠. 1점부터 5점까지 바뀌었죠. 정일단목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나오잖아요. 생명보험의 장점은 뭐예요? 손해보험보다 임신 출산 시에 제한적이라며 수입이 나오고 또 치질했을 때 1종에 나오고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손해보험은 그게 없어. 손해보험은 임신 출산 그 제한적이라며 수술 안 나와. 그리고 치질도 수술이 안 나와. 물론 치질 수술비가 특약이 따로 탑재가 됐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이 손해보험에 있는 게 1종도 5종이 몇 달 전부터 손해보험에도 이제 판매가 돼. 판매사. 그 대신 생명보험도 어떻게 됐죠? 뇌졸중이나 허혈성이 이제 가입이 돼. 서로 교차하게 됐어요. 예전에 2009년도에는요, 얘는 질병 사망이 치질세였어요. 그 얘는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됐어요. 교차했잖아요. 야 너희들 우리 실손보험 팔게 해줘. 생명보험 그래 너희 손해보험 질병사만 80대로 해줄게. 근데 실손보험을 판매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손해비 워낙 높아. 보험 청구도 엄청 많고 아이 우리 손해보험 이거 실손 이거 의미 없어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팔자가 됐죠. 근데 지금 바뀐 게 뇌졸중이랑 허혈성이 가입되고 얘들은 종수술비가 탑재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질병수술비가 있어요. 여기랑 상해수술비가 있어요. 질병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는 뭐냐면요. 정일단 뭐 1종부터 5종까지 정해진 담보가 아니고요. 절단, 절제. 이 문구만 있으면 무조건 다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티눈으로 레이저 치료를 했어요. 티눈으로 내가 뭐 메스로 하든 레이저로 하든 능동을 해서 했어. 그게 수술비가 다 나와. 얘는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티눈도 나와요? 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3명은 안 나와요. 예, 손해보험. 그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 수술비 지금 5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얘들 근 봉합수술. 봉합수술 하면 상해 수술이 나오잖아. 얘들도 일종에서 나오긴 나와요. 뭐죠? 근 봉합수술이나 변연절제술. 그게 있어야 돼. 단순 봉합은 안 나오고. 그렇게 돼요. 차이점이 있어. 근데 얘들은 따로 정해진 수술비가 없어. 그냥 질병 수술, 그냥 진단서에 절제, 절단이나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다 나와요. 절단, 절제, 문구가 있으면. 흡입 천자라는 게 있는데요. 흡입 빨아들이는 거. 천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약간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질병 수두비는 이렇게 좀 아리아다 갑자기 종수두비 얘기인데 그 중간에 이런 거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가 2014년 3월달 1년 갱신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때는 1년 갱신 15년 만기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장에 맨 옆에 있죠. 2016년 1월 이후 이때가 있잖아요. 이때 똑같이 그 1년 갱신 이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2016년 1월달에도 똑같이 2014년 4월달에 1년 갱신 이렇게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이때는 그게 되겠죠. 이때 2016년 1월달부터 80%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급여는 90%고요. 비급여는 80%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2013년 4월 이렇게 예. 그러니까 2016년 1월달에는 비급여가 80%예요. 그 전에는 비급여든 급여든 무조건 90% 나왔거든요. 근데 2016년 1월달부터는 급여는 90%, 비급여는 80%로 바뀌었어요. 2016년 1월달 이때 변천사에는 저희가 엄청 바빴어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2017년 4월달부터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4월부터 저희 손해보험 손보는 좀 아시겠지만 단독 실손이 나왔어요. 단독 실손 이때부터. 왜냐 사람들이 실손보 가입하는데 상해형 후유장애랑 상해 사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실비만 꺼도 왜 상해 사망을 왜 넣어야 되냐.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 높은데 그럼 너네 사망이라도 해야 우리가 좀 차리지. 그런데 단독 실비가 나와서 단독 실비가 나와서 어떻게 됐죠? 사망보험이 없어졌어요. 그냥 질병 상해 통원비, 질병, 상해, 입원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도수, 도수치료, MRI, MRA 그리고 추나 이런 게 특약이 새로 선별됐어요. 왜냐면 그전 가입자들은 통원 시에 180일 한도까지 했는데 도수치료 이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실손보 가입했어요? 다 물어봐요. 가입했어요. 도수치료 나와요. 30회 끊어요. 그냥 150만원. 어차피 다 나오니까 서로 다 만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손해율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전 가입자들은 180회까지 되니까 한 질병당 한 상해다. 근데 이때는 이거는 되는데 따로 치약을 생성했어요. 도수치료 연간 250만원까지만 된다. 연간 MRI 300만원까지만 해줄게. 왜냐면 MRI도 팍팍 찍잖아. 막 병원에 가면 뭐 딴 데서 막 CT 가져와도 아 안 됩니다. 우리 병원 다 찍어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MRI, AMR가 300만원, 주사도 150만원 따로 신설이겠어요. 이 신설된 건 뭐예요? 손해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단독 CT가 나오고 해서 우리한테는 안 좋죠. 이게 거의 수상이 거의 없어. 만약에 3만원짜리 가입했다 그러면 3만원만 나와. 딱. 근데 그것도 1년에 나눠서 3천원이 12일 나눠서 나와요. 그 실손보험 솔직히 그냥 서비스죠. 서비스. 왜냐 가입자 뭐 종이값도 안 되니까 차값도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매몰차게 우리 실적 안 되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뭐 딴 사람한테 말도 없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현행대로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에 보시면 실손보험 변천사 있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입원의료비 면책기가 있죠. 네, 면책기가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상해 의료비는 4월부터 180까지 되고 상해 입원의료비는 365일까지 되고 네, 그거 말씀드린 거 시간 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병원비 영수증 받을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생명보험 다 계시지만 손해보험 병원비 계산을 대략적으로 할 줄 알아요. 대략적으로. 뭐 완벽하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할 줄 알아야죠. 그쵸? 그렇지만 뭐 누구한테도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고객이 병원비를 내밀었을 때 언니 얼마만큼 보상이 되니까 이렇게 나와. 근데 병원비가 이거밖에 안 나왔던데 진짜? 그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여기 보시면 병원비 영수증 보시면 치료 목적이냐 건강 검진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 이거는 뭘 보면 안 되냐면요.
진찰료 있죠. 그러니까 급여 부분이 안 지켰으면 무조건 미용이나 치료 목적이에요. 아니 미용 목적이나 검진 목적이에요. 의료보험, 의료실비는 뭐죠? 치료 목적만 되죠. 검진 목적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급여가 없고 비급여만 있다 할지라도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40%가 나와요. 40%가. 이해하시겠죠? 그 외국인 노동자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의료보험 가입자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은 병원비의 40%만 나온다. 실비 가입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험사는 비급여는 이게 급여인데 비급여가 안 나옵니다는 거 보다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걔들이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상한 헛소리예요. 네. 뭐 MRI나 X-ray 이거 비급여입니다. 보상 안 됩니다. 이거 헛소리예요. 무조건 비급여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환자 부담금 있잖아요. 200만 원. 이게 어떻게 산출되냐면요. 밑에 보시면 급여 부분 있죠. 급여는 의료보험 적용받은 부분이에요. 급여 부분에 본인 부담금 있을 거예요. 본인 부담금 뺀 밑에 2번. 그거 얼마예요? 145만 원이잖아요. 요거랑 비급여 45만 원. 이거 합치면 얼마죠? 190 얼마예요. 이게 오른쪽에 찍힌 거예요. 200 얼마가 찍힌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환자 부담금이고 실비에서 납부할 금액이 이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2번 시에. 100%면 100% 다 되고요. 90%면 90%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진료비 총액 있죠. 위에 780만 원. 이거는 뭐 공단으로부터 다 이렇게 다 받은 금액이에요. 병원이. 뭐 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마취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저희가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뭐 상급병실 뭐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오른쪽에 보면 원래 그 비급여에 선택진료비가 있을 거예요. 선택진료비는 뭐죠? 뭐 대학 유명교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따로 특진비 되잖아요. 예, 그게 비급여 항목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죠? 원래 나와야 돼요. 특진비도. 특징비도 나와야 되고요. 선택 이외에 여기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림 보이죠. 선택 진료 외에 뭐 여기 15만 8천 원 진료비 세 분의 6에 달라고 했죠. 그러면 주사 바늘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다 나와요. 세 분의 6에. 그 이게 그냥 병원에서는 그 전에는 다 줬어요. 보험금을. 근데 지금은 다 따져요. 이거 예를 들어 치질로 수술했는데 왜 이 검사를 왜 했어요? 막 이래요. 그거는 보상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앱을 통해서 보험 청구하자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설계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의사가 찌그러 찍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치료 목적으로 한 거지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께서 찌그러 찍은 건데 그 왜 못 나오냐고. 당연히 급여랑 비급여 합쳐서 병원비 이렇게 발생했는데 실손보험이 통원시에 30만 원, 25만 원 아니면 입원시에 90% 가입자 아니면 100% 가입자 그 지급을 해줘야지 왜 너희들이 공제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네? 병원비 청구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돼요. 본인 거 나중에 병원비 청구해도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유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예. 요즘에 대세인 뇌혈관이나 허혈성 신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생명보험은, 저도 생명보험 출시되는 생명보험만 팔았는데, 생명보험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암이랑 뇌질환이랑 그 다음에 신장이다. 이게 3대 질환이잖아요. 암의 권리 확률 몇 프로? 33%. 이 2대 질병 권리 확률 몇 프로? 22%. 합쳐서 55%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결론은 저희 둘 중에 한 명은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 3개 중에 하나가. 통계적으로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이 3대 질환이. 그쵸? 근데 요즘에는 뭐 암도 많이 좋아졌지만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저는 생명보험에는 솔직히 사망보장이나 아니면 연금 쪽만 가입을 시켜줘요. 뭐 변액도 당연히 생명보험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비나 수술비 혹은 진단금은 손해보험 쪽으로 해줘요. 왜냐? 일단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 가입자들은 2년 이후에 100%였잖아요. 요즘에는 1년 이후에 100%지만 암 면책일은 똑같아요. 90일. 예, 그죠? 똑같아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됐어요? 뭐 갑상선 유방암 자궁암 이런 생식계 몇 프로 나와요? 어디는 10%, 어디는 20%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손해보험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일반암이에요. 일반암. 그래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통크에 나와. 근데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분이 아직까지 2년에 100%짜리도 있어.
그거 갑상선 하면 몇 프로예요? 막 5천만 원이다 갑상선 한 10%면 얼마야? 500만 원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갑상선 하면 딱 탑재가 됐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부동의 1위가 40대, 50대 부동의 1위가 뭐예요? 갑상선 하면이에요. 네. 그래서 안도 이쪽을 하고요. 요즘에는 물론 내경색이랑 뭐 CI나 이런 데 내경색이랑 뭐 심장 뭐 허혈성이나 이런 게 판매가 되지만 예전에는 뭐가 됐어요? 뇌출혈만 됐잖아요. 뇌출혈은 뭐예요? 아이 6궁부터 6기까지 질병 코드가 3개예요. 그리고 심장 질환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뇌출혈 뭐예요? 왼쪽에 아이 6궁부터 6기. 저는 솔직히 저도 13년 정도 일했는데 뇌출혈 걸린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13년 영업하면서 거의 힘들어 확률적으로. 뇌출혈이 혈관이 바깥으로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뇌출혈도 터지면 쓰러져요. 그러면 상해요. S코드. 외상성 뇌출혈이야. 그래도 그거 단체로 그 법원에 고생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험사가 이겼어. 외상성 뇌출혈 S코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우리는 질병만 들자. 뇌출혈 질병만. 처음에 질병만 하는데 쓰러졌어. 벽이 그 부딪혔어. 근데 상해 코드를 받았는데 이건 보험금 안 준대요.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준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뇌출혈은 보상받기 거의 드물다. 거의 90%는 뭐예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뇌졸중이 뭐예요? 뇌출혈과 뇌경색이 같이 돼요. 뇌경색. 뇌경색 중 거예요. 피가 안 흩어지게 뇌경색이에요. 그 여기 보시면 뇌졸중 코드 있죠? I60부터 I66까지예요. I63 있죠? 뇌경색. 이게 가장 많이 걸려요. 손해보험은 뇌졸중만 되는데 한 2, 3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이 탑재가 됐다. 뇌혈관은 I60부터 69까지 질병 코드가 10개예요. 그냥 4질환만 걸리면 무조건 뇌혈관 진단이 무조건 나와. 결론은. 네. 그래서 뇌출혈 진단만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이나 뇌혈관을 업셀링 할 필요가 있다. 확률적으로. 일단 저희가 이 사람이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이나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뇌혈관을 탑재하셔라. 그 오른쪽도 똑같아요. 급성심경색 걸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심장질환. 네. I61. 2위부터 2, 3위잖아요. 가장 걸린 게 뭐죠? 협심증이에요. 심장이 쫄깃하고 답답하고 아프면 협심증이 거의 걸려요. 근데 협심증은 수술 안 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니면 스탠드 삽입술이나 이런 거 하긴 하는데 협심증이 초기 증상이 와요. 그리고 나서 급성심근경색이 와요. 근데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 이 특약이 있어야 돼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근데 이거는 유일하게 손해보험만 있다. 그것만 말씀드려요. 요즘에 뭐 GI나 CI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뭐 손해보험 쪽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탑재를 하라. 급성심근경색만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전 진검부터 하면 어떻게 됐어요? 죄다 아무 뭐 5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이 2대 질병 거의 없어.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없어. 있어도 뇌졸중, 뇌출혈밖에 없어. 뇌혈관을 1, 2천만 원 꼭 업셀링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네. 그 급성허혈성 심장질환 이게 성보만 급성심경색 생보만 통보 통보도 있어요. 급성심경색 급성허혈성 심장질환 예 통보만 예 이게 통보만 네네 예 그래서 급성심경색이랑 허혈성 심장질환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두 중에 선택하면 돼요.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40대 기준 허혈성 심장이 한 4천 원이에요. 천만 원 4천 원 뇌혈관 질환은 되게 비싸요. 40대 기준은 한 15,000 원이에요. 천만 원 뇌졸중 한 8천 원 뇌출혈은 한 2, 3천 원 손해율이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생명 어떻게 하죠? 암이 누적해도 얼마까지 보죠? 1억 5천. 손보도 1억 5천까지 봐요. 합사해서 3억까지 봐요. 근데 본다고 하는데 몇 개 회사는 모니터링 하는데 몇 군데 그냥 모니터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병 우위장애. 질병이나 상해 우위장애. 이거 2, 3년 전에 성부정이 인기를 끌었죠? 그 생명보험에 있나요? 질병 우위장애가? 3%부터. 아 있어요? 생명보험도요? 아 일본에서 보고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손해보험에 3년 전에 이게 엄청 이슈가 였어요. 그래서 판매 많이 했는데요. 상해 후위장애 아실 거예요. 생명은 재해란 단어 쓰고요. 손해보험은 상해란 단어 써요. 재해가 물론 상해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약간 천재지변 뭐 쓰나미 뭐 번개 맞다 죽었다 뭐 그거는 손해보험은 상해인데 질병은 아니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단어 쓰고요. 천재지변이 포함되고 그리고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이 다 되잖아요. 2년 후에 자살하던 간에 잠들어서 사망했던 간에 타살이든 자살이든 뭐 실종신고해서 5년 지나면 사망신고하면 나오잖아요. 사망보험이. 그 생명보험이요. 근데 손해보험은 상해사망 아니면 질병사망만 있어요. 자살이나 뭐 그 외 사고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생명보험 쪽은 사망보장이 좀 메리트가 있죠. 물론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잠들어서 사망해도 어떠한 사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사망 아니면 사망이 상해사망인데요. 사람들이 질병이나 상해랑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해는요, 상해나 재해는 약관상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세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급격하고도 우연적이면서 외래적이 돼요. 급박하고도 상해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골절. 뭐 그런 거 급격하고도 외래적이잖아요. 우연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중독. 시중독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알고 있는데 시중독은 상해예요. 네. 왜냐하면 외부부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분위기가 상해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내부적 행위, 뭐 암이나 뇌졸중이나 뭐 이런 거 다 질병이겠죠. 그러니까 상해나 질병에 대해 차이점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가 있어요. 사람들이 후유장애인데 후유장애가 장애 진단금이야? 뭐야 이거?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후유장애는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사고나 어떠한 걸로 인해서 후유증, 후유 정상인의 그런 생활을 지장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때 후유장애라고 있어요. 그래서 후유장애는 어떤 질병이나 상해든 간에 6개월 있다가 후유장애나 후유장애 진단서를 써주거든요. 수술하면 좀 더 그 후유장애 진단서 써 있어요. 지금 질병 후유장애가 감사마다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있어요. 근데 디스크는 뭐죠? 상해 질병이에요? 질병이에요, 디스크는. 근데 디스크 거의 다 누구나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판매했어요. 질병 후유장애는. 이거 비싸요, 보험료. 3천만 원 한 대 한 2만 원 나와요. 2만 나오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 거의 다 MRI 찍으나 MRI 찍으면 거의 다 한 5%는 나와요. 후유장애가 3%에서 5%. 그거 수술하면 한 10%에서 15% 나오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 8천만까지 가입했어요. 근데 5천만이라고 하면 15%면 얼마예요? 15%면 750이잖아요. 750이 지급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나서 나 디스크 돼서 걸는데 교통사고나 상해에서 디스크 걸리는 확률 거의 드물어요. 거의 퇴행성이에요. 디스크는. 네. 그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인공관절 30%예요. 양쪽 하시면 60%. 그러면 5천만 원 있으면 얼마? 3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진단금처럼 소멸성이 아니에요. 한 사고당 후유장애가 나와요. 치아 5개 파손되면 얼마? 여기 보시면 5%. 네. 그리고 이거는 치매도 같이 돼요. 여기 보면 약간의 치아 있죠? 시대 척도 있죠? 이게 뭐죠? 중등동이잖아요. 그리고 뭐 3점, 3점이 중증이잖아요. 2점만 맞아도 40%예요. 그러면 후유장애가 16대 1억 있다. 그러면 치매 2점 맞았어. 시대 척도 2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인공관절에다 또 나오고, 중복기도 계속 나와요. 그 질병 후유장애 되게 좋아요. 상해 후유장애도 좋지만 상해보다는 질병이 많죠. 후유장애 솔직히. 네, 근데 이거는 예시표예요. 그 위가 걸려도 위를 뭐 3분의 1 도려했다. 그것도 후유장애 나오고요. 뭐 인공관절, 그 뇌졸중에서 뭐 신경 났다. 그리고 뭐 손가락 하나가 뭐 잘렸다 이런 또 상해 후유장애 나오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지수 10%죠. 뚜렷한 건 15%. 이러면은 회당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나 질병 후유장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 요즘에 교보에서 치매 많이 판매했잖아요. 치매. 그죠? 치매에 대해 간단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뭘로 하죠? 아까 여기 본 대로 희대한 척도. 그러면은 1점부터 3점까지가 많이 있잖아요. 1점이 뭐예요? 경증. 경증이면 거의 교보에서 보니까 500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딴 데도 거의 5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건 거의 비슷해요. 근데 2점 맞으면 중등도. 이거 나오면 얼마죠?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 1000만 원인가? 그리고 3점이야 3000만 원 나오고, 2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교복계. 제가 보니까. 그리고 3점부터 얼마 나오죠? 매월 100만 원씩 평생. 예. 근데 솔직히 통계적으로요. 이 중증 3점 맞으면 5년 이상 생존이 거의 힘들대요. 거의 평균 수명이 5년 안에 거의 다 죽는데요. 그래서 종신도로 100만 원씩 보장했다고 상품을 만든 거예요. 보험사에서. 물론 교보뿐만 아니고 모든 보험사가. 그래서 치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라인업도 괜찮아요. 여기는 교보랑 똑같아요. 그리고 보험료가 3만 원 저렴하더라고요. 똑같이 생각해보니까. 이 1000만 원인데 얘는 2000만 원 나오고요. 이 2000만 원인데 얘는 30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라인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똑같이 나오는데 플러스 여태까지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 돌려줘. 기납입 보험료. 그래서 그때 누구죠? 팀장님이었나? 되게 좋다고 해주고 기납입 보험료 돌려주기 때문에
메리트가 라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의 좋은 점은 좀 비교해서 기존에 뭐 교보나 삼성이나 뭐 하나에 가입했던 뭐 일단 보험료 저렴하게 해서 보장을 기사비 보험료 돌려준대요. 그 중에 사망보험은 어떻게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은 기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기사비 보험료 내가 납입을 했어요. 납입한 데 죽었어. 그럼 뭘로 줘요? 사망보험 나오잖아. 근데 신분제 가끔 헷갈려요. 그 납입보험료도 같이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보험사가 뭐 먹고 사러? 그죠? 둘 중에 높은 걸 주잖아요. 근데 사망보험이 높으니까 사망보험을 준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근데 라인업 거 이번 새로 나왔죠? 사망하면? 사망보험에 기납입보험료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르신이 있죠. 한 50대, 60대, 70대 계신 분들이 이거 종신보험 많이 가야 돼요. 뭐 10년 납입해서 아니면 15년 납입. 왜냐? 어차피 사망보험 나오지만 기납입보험료 주니까 저축하는 데 치고 좀 이렇게 상속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업세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좀 그 책자에 있는 티격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해보험은 꾸준히 앞으로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건바이건으로. 왜냐하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뭐 한 달 과정인데 핵심적인 부분 거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신입이 아니시니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자, 제가 책자가 없네. 여기 보시면은 11페이지 보시겠어요? 11페이지. 5분만 쉬었다. 5분만요? 5시간. 예, 예. 5분만 쉬었다. 예. 맞아요. 5시간. 똑똑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니가 그거 사망 그 의뢰한 거는 네. 정말 라인업 걸로 하면 되겠네. 라인업은 책임은 그렇죠. 라인업 걸로 해야 되고 뭐 기사비보험까지 근데 보험료 약간 비싸. 기사비보험 근데 설명해 주면은 좋아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거랑 사망보험만 있는 것만 조금 저렴한 거 요즘 무해지 많이 가입하잖아. 무해지도 무해지 순수소멸성이랑 그 두 가지 해가지고 선택을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지 면에서도 좋고 하니까. 나 여기 내가 그 메모한 게 있는데 어디까지 아 이거구나. 예, 다행히 지금 많이 빨라졌죠. 괜찮아요. 예. 식소보험은 좀 공부할 게 많아요. 그 이거 안 보세요. 내가 예전에 가입한 건데 네. 잘못까지 판매지겠지. 아까 1,000만 원 넣은 그게 좋은 건데. 그렇죠. 그거는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 통원비가 10만 원이네. 네. 30만 원이 아니고. 그 시기에 가입했는데 왜 그걸 가입했지? 나도 몰랐으니까. 이때도 30만 원 있어. 그럼 왜 그걸 가입했지? 그 사기사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때 우리 생고사는 신청이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 예, 예. 현대에서 많은 사람이 가입했었는데. 그 이때는 생명보험 80%였어요, 실기가. 이때 상해, 이때는 실손보험 80%였어요, 생명보험 처음에. 그래서 생보에는 좀 많이 안 좋았지. 또 그럴 가입이 났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저도 이때 가입했는데, 전 비딩 시험 가입했거든요. 비딩에 있었어요, 이때 실기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갱신인가? 예, 갱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험료 저렴하긴 한데, 좀 아쉽네요. 똑같이 가입하신 거예요? 말고 그럼. 아, 그때 상해 의료 보험이 한 다물 봐봐 10만 원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시는 분이. 손보 쪽은 공부하기 좀 많아요. 그리고 특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보는 이래서 암 진단금이다 하면 암 진단금이나 이제 암 치료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암 치료비 안에 항암 치료나 암수술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암수술비 항암치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넘는 43개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랑 짬뽕 넣어야죠. 금강 플러스 정신. 형님은 뭐 전화로 나와서 들어오질 않으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형님 뭐 아직은 플러스. 아, 알죠. 대리 진단입니다. 아, 이제 형식죠. 형님 그 전화 알지? 몰라? 잘하나? 민주 잘하? 몰라요. 저 운전자도 헷갈리고 시비 될 것 같아요.
아, 운전자도 설명 드릴까요? 네, 운전자 알려주세요.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선생님 그 실손에서 네. 내가 예전에 수술을 했어요. 끝났어요. 네. 3년 지났어요. 네. 그러면은 부담보호 아니잖아요. 3년 지나면 네. 5년 이내 고지당이니까 부담보호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어떤 거에 따라 틀리죠. 할증이 되고 연결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새로 가입하면은 새로 가입할 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부담보호 나올 수 있냐? 네네.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에 고지 안 하면? 네? 고지 안 하면요? 고지는 해야죠 당연히. 5년 이내니까. 그 고지 단체가 말씀드릴게요.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네. 그거 수술한 거 고지 안 했는데. 왜 고지 안 했어? 5년 이내에 다. 언니가 안 해도 된다면서. 아, 네. 아 그건가 보네. 유병자인가 보네. 유병자. 유병자는 아, 고지 안 해도 돼요. 아, 유병자는 고지 안 해도 돼요. 감이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그 예. 제가 만약에 3년 이후에 네. 제가 그 병명이 또 재발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저기 CT를 찍으러 갔어요. 네네.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니까 당연히 CT를 찍으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병으로 온 것 같으니까 CT를 당연히 찍으라고 하고 CT 저기 진단금까지 검사비까지 다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수술하면 뭐, 수술비하고 검사비부터 할증은 그 3일 그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가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험료만 좀 인상이 돼서 보장을 해줘요. 아 네. 그래요? 네. 좋은 보험이네요. 좋죠. 근데 보험료가 네. 일반 비해서 한 30% 비싸. 20-30% 안 비싸던데 보험료. 그 일반 보험이랑 비교를 안 해봤어요. 아, 비교해서. 예. 네. 아, 잠깐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치료받고 있던 애들도 실손 갈아타면은 유병자 보험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유병자 실손? 네. 미계약 같은 거. 일단 보험료가 유병자는 그 고지만 3.25만 지키면 받아만 주면 3.25 지키는데 보험료 좀 비싼 거죠. 여기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데 똑같은 정상인보다 보험료가 비싸요. 20-30% 비싼 거죠. 네. 예,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은 그 식당, 식당 예약해야 되나요? 식당 해 아, 아니 식당 예약 안 하고 그냥 가셔도 돼요. 예. 그럼 그 고지사항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지사항 예. 고지사항 헷갈리니까 알죠? 일단은 그 정상적인 고지사항은요 뭐가 있죠 저희가 1번에 최근 3개월 이내 그죠? 의사부터 진작 또는 검사를 통해서 병원 가신 적 있냐? 그러면 최근 3개월 이내는 무조건 다 고지해야 돼요. 그죠? 고지하게 되면 거의, 최근 거는 거의 다 가입 잘 안 해줘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다 인수해주긴 해주는데 어떤 질병이 다 틀려요. 그 두 번째는 뭐죠?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짜 또는 검사를 봐서 추가 재검사를 받을 하실 수 있습니까? 추가 검사, 재검사. 그래서 1년 이내에 내가 여기서 위에 용종을 검사했는데 다음에 또 1년 이내에 또 검사했으면 고지사항이에요. 근데 한 번만 갔으면 고지사항 아니겠죠? 3개월 지났으면. 그 한 번. 뭐가 있죠? 씹을 때 뭐 질병, 그거 다 아시고, 그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 뭐 있죠? 7일 이상 통원 치료, 그리고 30일 이상 약 복용. 이거는 고지사항이에요. 이게. 일반 고지사항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3.25 유병자 보험 있어요. 3.25 유병자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더 만약에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입원 수술했어 그러면 이거는 보험료가 요거에 비해서 30% 저렴해요 근데 이거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에 자궁 군종을 했다 그러면 자궁 뭐 3년 또는 5년 부담보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강 부담보가 나왔다 정기강은 뭐죠? 평생 보장이 안 되는데 약관은 뭐라고 있어요? 5년 동안 기다리면 5년 동안 또 다른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기관이라도 5년만 지나면 보장을 해줘요. 근데 이때 만약에 그 자궁운종을 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혹은 정기관 부담보가 나올 수 있고요. 보험료가 약간은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그냥 뭐 일반 그냥 표준체 보험이요. 근데 3.25보험은 뭐냐 주 유병자 보험이에요. 유병자. 말 그대로 이건 부담보가 없어요. 부담보가 없는 대신 보험료가 이거보다 15%에서 30%가 비싸요. 이거는 최근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이에요. 2번 수술. 그냥 일반 그 통원 치료는 아니에요. 2번 수술. 2년 이내에 2번 수술이야. 2번 수술. 이것도 약간 좀 완화됐어요. 2번 수술. 1년 이내에 추가 재검사 이건 없어. 2번 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기왕염, 암 환자만 이렇게 다 가입이 돼요. 약간 말씀하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나서 수술을 했는데, 근데 또 그 병원 가든 딴 병원 가든 수술 또 하면 보상해줘요. 요거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완화된 게 뭐죠? 3.1보험입니다. 3.1보험. 이건 뭐냐면요.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한 적이 있냐? 똑같아. 근데 이게 2자가 빠졌어. 그리고 1년 이내에 2번 수술한 적이 있냐? 없냐? 뭐가 달라요? 틀죠. 2년 이내가 아니고 5년 이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더 비싸요. 아니면 약간 더 비싸. 이거보다 좀 더 비싸 또.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장점이 뭐예요? 암이나 중대질환 걸린 사람도 1년만 지나면 가입이 돼. 이거 암 걸리는 뇌졸중 걸린 사람들, 파키슨병 중후병 걸린 사람도 1년만 지나면 다 가입이 돼. 이거. 암 환자가 이거는 암 5년 이내 기억력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년만 지나면 암 환자도 가입이 돼. 아, 갑자기 사람. 갑자기 사람도 위암이 돼요. 근데 암 진단비가 있는데, 암 진단비인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 보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이암이 안 돼요. 전이암. 내가 이거 위암이 걸렸는데 1년 지났어. 이걸 내가 가입을 해. 근데 위로 인해서 어떤 대장이나 딴 데 전이가 됐으면 보상은 안 돼요. 원발암 안 돼요. 원발암. 원발에 뭐죠? 또 다른 새로 생긴 암만 돼요. 재발암이나 전이암은 안 되고. 요거요? 요거는 건강보험이에요. 이번 수술비에 뭐 내지라 다 되는 거고, 3.1보험. 비싸겠죠. 이것도 약간 비싸요. 근데 일단은 부담보도 없고 희소식이죠. 지금 유병자한테는 왜 안 걸려서 1억 받았어. 근데 나 안 걸 또 가입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좀 억세대하기 편하죠, 이거. 얼마까지인데요, 안 보험이? 안 보험이요? 3천만 원까지. 그 65세 시다면 2천만 원까지. 75세까지. 그래서 이거 부진하게 팔려요. 이건 나온 지 9월달 나왔어요. 3.1보험. 생명보험업자들이. 네. 3.1보험. 그래서 3.1보험 있어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진짜. 어디에 살 거예요? 이건 다 있어요. 손해보험. 처음에 현대상에 났다가 메리츠랑 다른 데, 딴 데 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개척, 뭐 진짜 원자력병원이나 저기 암센터 병원 가도 개척해도 가입하기도 좋아요. 또 71년생이면, 72년생이면 얼마나 나와요? 어떻게? 풀 진단비면 뭐. 남자가. 하면 한 번 10만원대 초반 나오겠죠. 뭐 이렇게. 암 진단비 한점 뇌졸중 듣고 입원비 수준이나 10만원 약간 넘게 나오겠죠. 예, 좀 비싸긴 해요. 요게 30% 비싸, 요게 한 15% 비싸. 그러니까 이게 총 한 30%에서 40%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위해서. 예. 일단 고지사항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25, 3일 말고 또 있어. 또 있지 않아요? 없나? 네? 325, 3일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네, 이거 말고 크게. 예. 저 운전자 보험 해도 될까요? 간단히. 네?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티약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71페이지 보시죠. 71페이지. 일단은 그 손해보험요. 보장이 언제 되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아침에 수납을 하든 점심때 수납하든 그날 4시 이후부터 보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수납하고 바로 사고 나면 보장이 돼요. 제 고객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저거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 척추 그 나왔어요. 상해로. 그래가지고 그 바로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지의 반지 많이 있죠. 그 발가락 옆에 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병원은 거의 안 가잖아요. 병원 안 가는데 퇴행성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기척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보면은 여성분들 50대 보면 발가락 쉰 사람 변형 많은데 이거 무지의 반지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그때 500만원짜리였어요. 롯데손해보.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단체로 많이 가입시켰죠. 근데 가입시켰는데 그런 거 한 달 후에 수술한 적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보험사도 나올 거 안 나올까요? 보험금이. 가입하고. 근데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보험사에서는 이건 퇴행성인데 어떻게 가입하고 한 달만 발가락이 쉴 수 있냐. 근데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이분이. 5년 동안. 근데 이거는 자가진단 할 수 있잖아요. 그 발가락 쉰 거.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아니니까 보험금 나왔죠. 네, 이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 청구했는데 요즘에 거의 다 유적이 떠요. 그래서 보험 청구했는데 내가 고지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보험금 받았는데 그러면 고지 안 하고 들어가면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고가 있습니다. 고지하세요 이러고 떠요 전산에. 그래서 웬만하면 고지를 하는 게 낫고요. 뭐 고지 안 해도 뭐 걸려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설계사분께서 내가 보험 청구 안 했으니까 이력이 없으니까 고지 안 해도 돼?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5년 이내에는 무조건 입원이나 수술 이런 거 고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표준차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유병자는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되니까 굳이 고지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네. 11페이지 보면은 뭐 계약적 이거 다 아시잖아요. 계약 무효. 그리고 그 청약철에는 3개월 뭐 한 달 그리고 품보는 3개월 이내 뭐 아시죠?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다 알잖아요. 뭐 그 밑에 보시면 9번에 뭐 화상 진단금. 화상 진단금이 뭐죠? 보험청 해봤죠? 화상 2도 화상이에요. 2도 화상인데 표재성은 안 돼요. 신재성만 돼요. 이것도 약간 웃긴 게 의사님한테 말하고 잘 몰라요. 이거 보험회사에서 말한 건데 보험회사에서 약간에 보면 화상 진단비가 2도 화상이고 신재성 2도 이하지만 화상 진단비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 얘기하면 의사님 신재성 표재성 뭐 잘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표재성은 그냥 화상기에서 빨갛게 불어오는 거고요. 신재성은 이 그 물집이 하고 까진 거예요. 이게 정말 화상이 좀 더 심각한 게 신재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406페이지에 있어요. 자세하게. 근데 화상 진단비는 신재성 2도여야지만 화상 진단비가 나온다. FC님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고객이 전화하는데 나 화상 보는데 이거 보험 나와? 진단비 있으니까 나올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신재성 2도 화상 진단서가 있어야 진단비가 나온다. 그 밑에 보시면은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이나 뭐 간병비 지원 따위나 이런 게 다 상품이 인기 있는데 이건 제가 통합보험이에요. 메리츠 알파 플러스. 저희가 앞으로 주력 회사가 메리츠랑 KB가 될 거예요. 1순위가 메리츠가 될 거고. 왜냐하면 메리츠가 지금 법인이나 시장 자체가 1순위고요. 뭐 수수료도나 수료나 시책도 확인하는지 좋지만 보장이나 인수 조건이나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메리츠로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골절인단 있죠. 밑에 뭐 운전자용, 뭐 비운전자용, 뭐 밑에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상해 수두비, 상해 수두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절제, 절단, 문구만 있으면 다 나온다. 상해 수두비가 상해 에스코드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티압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2페이지 오른쪽에 상해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은 손해보험은 누적해서 7만원까지 봐요. 예전에 막 10몇만씩 가입해서 뭐 한 달 동안 입원하는데 손해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손해보험은 입원 일당이 누적해서 7만원까지 된다. 질병이든 상해든. 근데 한 회사에 거의 5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첫날부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손해보험은. 그래서 상해든 질병이든 그 첫날부터 나오시고요. 그 밑에 24번 보시면 갱신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있죠. 이거 보시면 요즘 홈쇼핑에 많이 선정할 거예요. 메리츠 화재가. 이 특이한 건 뭐냐면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해서요. 3만원까지 치고 돼요. 그래서 입원하시면 3만원을 받던가, 혹은 3만원, 아니, 만원 넣어도 돼요. 질병이든 상해든. 그래서 만원 넣고, 만원을 보험금을 받던가, 혹은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인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은 메리츠 화재에서 협력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화재 협력사에서 간병인을 하루 8시간 지원을 해줘요. 그게 한 8만원 정도 하는데 그 8만원을 매주화재에서 돈을 내줘요.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 매주화재 협력사에 사용 못했다. 그러면은 딴 데서 간병인을 부를 거다. 이러면은 거기 불러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을 해줘요. 하루에 최대 8만원까지. 그래서 이 특약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간병인 지원 일단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걸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6번 그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금 있죠? 이건 뭔지 아시죠? 거의 그냥 교통사고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냥 단순하게 교통사고 나면 부상 등급을 매겨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그냥 목 잡고 누우면 14등급이야. 무조건 나일로 앉아. 14등급. 그럼 무조건 50만원 나와요. 50만원. 내가 정보대에 박든 운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티가 있으면 좋아요. 보험료가 한 6, 7천원 하는데요. 교통사고 무조건 나면 50만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한번 가면 부상 등급 최저 14등급이 50만원이다. 뭐 12등급, 9등급이면 뭐 80만원, 100만원, 최고 4천만원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부상 위로금 넣으시는 게 좋다. 이해하셨죠?
28번 강력범죄 위력은 저는 여기 있는 거 보험을 다 타봤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력범죄 위력은 뭐냐 사람들 많이 이거 티가 안 넣어요. 강력범죄 내가 뭐 범죄 당해야 되나? 근데 이특약은 뭐냐면요 보험료가 저렴해요. 제가 택시기사 한 사례가 있는데요. 택시기사가 이특약을 넣었어요. 500만원 택시 밤에 가다가 술 취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때렸어. 택시기사를 때렸는데 이 사람이 마트에 신고해서 이 진단금 나왔어요. 강력범죄 위력은 뭐냐면요 내가 폭행을 당하거나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폭행을 당하거나 뭐 강간, 살인을 당하거나 혹은 3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택시기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일단은 보험 청구할 때 폭행 사실 확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출소에 무조건 신고해야 폭행 사실 확인원을 띄워줘요. 그거랑 3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분이 그냥 맞았는데 티가 별로 안 나. 근데 1일날 처음에 가고 그 다음에 30일날 갔어요. 두 번 가서 한 달에. 그러니까 1일날과 30일날 갔으니까 이게 ING야. 다 한 달 치료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진단서에 발급하면 어떡하죠? 1일날 물개 표시 30일날 치료받았어요. 한 달 30일이나 40일이나 치료받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이 500만원 나오는 거예요. 이 특약이. 이거 매우 좋은 특약이에요. 보험료 얼마 안 해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뭐 안전사고 이거는 큰 의미 없고요. 30번에 뭐 일반상의 입원비 뭐 나오고 31번에 뭐 5대 골절 이거는 뭐지 대퇴부 해가지고 5개 골절 받으면 진단도 나오고요. 예, 33번에 자동차 성형 수술비 예, 자동차 사서 성형하면은 뭐 1cm나 뭐 얼굴은 뭐 10cm 하면 뭐 몇 마시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특이하게 나오는 거고 쭉쭉 불필요한 거 내려갈게요. 뭐 일반 뭐 대중교통 뭐 이런 거 뭐 교통의장이 아시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3%부터 100% 쭉쭉 내려가고 뭐 상해 수두비 뭐, 특약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특약이 별로 없었는데 세부적으로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생명보험 솔직히 특약이 별로 없잖아요. 뭐 암치료비 하면 암치료비 안에 뭐 항암치료비 수두비 다 포함되는데 여기는 다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어. 그래서 그걸 선택합니다. 근데 설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 플랜이 다 있어. 풀보장 실속 플랜이 다 있어. 그거 불러오기 하면 플랜이 딱딱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부위표 체크만 빼고 놓고 보험료 계산 두드리고 고지하고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명보험은 뭐죠? 선출금 후심사잖아요. 처음에 수납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 뭐 재정 지리서나 뭐 이 사람 병력 있습니다 보자 후심사잖아요. 뭐 거절될 수도 있고 거절되면 보험금 납입해 주죠. 근데 손해보험은 심사에 먼저 넣어요. 그래서 오케이 되고 청약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출금하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이 뭐 처음에 선진단에서 의뢰한 다음에 청약서가 나오면 무조건 가입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손해보험은 요즘에 전자 모바일 있어요.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동의하면 모바일로서 전자 청약이 돼요. 그래서 카톡에 주소가 URL에 가는데 클릭해서 사인하면 돼요. 모니터링도 다 있어. 질문 있어. 그럼 무조건 답이 1번이야. 1번 특별당 누가 하면 모니터링까지 안 해도 다 가입이 된다. 그리고 전자 판매하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그 대신 출금은 우리 여기서 통문가 해줘요. 네, 그래서 하루에 뭐 10건, 20건 할 수 있어요. 전자서명을 다 보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따로 뭐 특이하게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뭐 58번까지 뭐 상위 쪽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질병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병 사망 다 아시잖아요. 질병 사망하면 밑에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진단비. 생명보험 그냥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진단금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암진단금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있어요. 3천만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옆에 가입하면 증권 나와있잖아요. 유방암 뭐 2천만원 뭐 갑상선암 500만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손해보험 어떻게 되냐면요 암진단금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가로친 것처럼 유사암 제외가 있어요. 또 밑에 보면 유사암이 있고 이 유사암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네 가지가 있죠. 갑상선, 경계성 종양, 상피네아, 기타피부암 이 네 가지가 유사암이에요. 그 유사암 진단비는 뭐 5천만원, 이 5천만원 따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원래 같이 있었는데 지금 따로 분리가 됐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반원 걸리면 5천만원 나오는 건데 위안료 걸릴 때 5천만원 나오는 거고 이 네 가지가 걸렸다 그러면 뭐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보험처럼 뭐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따로 특약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걸 헷갈릴까 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뇌졸중 아까 설명했어요. 그 뇌졸중 범위요. 급성신경세 말씀했습니다. 5대 고해가 5대 고함은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백혈병이에요. 손해 생명보험은 그 전에 3대 고해가만 됐을 거예요. 지금 5대 고해가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식도암, 췌장암을 같이 보장하는 스팀작도 췌장암으로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도암, 췌장암 포함한 5대 고해가 물론 보험료 저렴해요. 5대 고해가면 5천만 원 넣었다. 그 식도암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일반암도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같이 복증해서 나오는 거예요. 중복해서 밑에 양성 뇌종양 진단 받으면 가입금이 나오고요. 예, 15번, 16번 여기 말기폐지랑 간경화 이게 CI보험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해보험에도 많이 있는데 말기폐지랑 간경화는 약간에 보면은 영구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껴야 돼요. 예, 영구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좀 보상받기가 좀 힘들어요. 말기폐지랑 간경화. 그래서 이거는 손해보험에도 많이 있어요. 이 회사 상품도 납입면제가 돼요. 알파플러스 이 상품. 암이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상품은 실속형 있고요. 납입면제가 납입 강화형이 있어요. 납입 실속형은 뭐냐면 암, 뇌졸중, 급성, 질병후유장애 합산해서 50% 이상이면 납입면제가 돼요. 100세까지. 그리고 그 확대형은 뭐냐면 말기폐지랑 간경화 이런 게 좀 더 확대가 될 거예요. 납입 확대형은.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물론 납입 확대형이 보험료 약간 더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은 그냥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보험료 사망보험 1억이다 그러면 보험료 딱 떼면 보험료 나오잖아요. 근데 손해보험은 어떻게 됐죠? 보장보험료가 있고요. 옆에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네, 이 보장보험료는 말 그대로 특약들이 합쳐진 게 보장보험료가 적립보험료는 적립한 금액이에요. 이 적립보험료는 이게 뭐겠죠? 나중에 그죠? 해약금이 높아지던가 아니면은 갱신될 때 이 월세차입이고 그래요. 이 갱신될 때 적립보험료 써요. 근데 이 적립보험료는 거의 다 최소 1원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립보험료 그냥 1원만 넣죠. 이거 적립보험료 많이 넣으면 괜히 나중에 욕먹기도 하고 다른 설계사들이 아니 이것만 넣지 이거 왜 넣냐고 이거 괜히 설계사만 넣지 실적만 높은 거지 이거 의미 없다 이렇게 많이 해서 적립보험료 잘 안 넣으면 추세예요.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라인아이는 사망할 때 사망보험 플러스 그 기납기 보험료 준다고 했잖아요. 그 보험료 좀 비싸요. 근데 요즘에 대세가 뭐죠? 무해지 환급형이 많이 있잖아요. 무해지 환급형은 다 알잖아요. 납입기간 도중에는 사망보험이 나오지만 해지할 때 환급이 안 나온다. 근데 나중에는 뭐 납입기간이 끝나면 그때 뭐 100% 되든 80% 되든 어느 정도 나온다. 그 부분에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근데 보험사도 무해지 환급형은 솔직히 좋아해요. 왜냐면 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해지 환급. 근데 무해지 환급에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전에 논란도 많았어요. 고객들이 나중에 무해지 환급형 민원 많이 걸 거다. 중간에 5년 있다 해지할 때 환급이 하나도 안 나오면 나 소개사한테 그 얘기 못 들었다. 빨리 원금 토해놔라. 그러면은 또 금융감독 민원 걸고 또 이렇게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다른 보험 다 싫어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체감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근데 손해보험을 많이 판매하면요. 손해보험을 많이 팔면 소개가 정말 많이 나와. 이 보험청구나 이런 거 하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티약을 다 나열할 필요 없고요. 세트가 있어. 제가 말했잖아요. 20대 플랜, 30대 플랜 다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설계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좀 보험을 받으면 되고 아니면 플랜 불러와서 딱딱딱 넣고 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불필요한 거 그냥 지켜주고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7대 질병 수두비, 18대 질병 수두비 많아요. 뭐 수두비가 뭐 이렇게 많고 근데 이런 거 세초에서 18대 같은 거 넣으면 되고요. 또 옆에 보면 64대 수두비도 있어요. 64대. 근데 예전에 저희가 그 16대 수두비를 다 그냥 세분화시킨 거예요. 64대가. 그래서 16대 수두비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뭐 암치료비 있고 34만 원, 35만 원 2차 암 있잖아요. 2차 암은 보험료가 비싸요. 2차 암은 잘 안 넣어요. 고객들이 또 그 현대상에 계속 받는 암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 한 번 걸리고 또 걸렸을 때 또 진단비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1회 중복해서 처음에 받을 때 그냥 보험을 많이 받으면 되지 굳이 2차, 3차 받으면 죽어야죠. 솔직히 많이 막 그게 3차까지 받으면. 근데 여기서 그 저기 18대 뭐 32대 뭐 42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냥 여러 가지 가질 수 많은 걸 하나 넣는 게 낫잖아요. 그냥 64대에 넣어도 되죠. 그쵸? 예. 그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64대 넣어도 그거 복지에서 넣어도 그치, 되고요. 그치. 또 생명 또 질병 수급이랑 상해 수급이랑 넣어도 돼요. 딴 거 안 넣고 질병 수급 상해 수급 그게 제일
범위가 넓으니까. 아니면 그 생명보험에 종수리비도 있어요. 종수리비 있으니까 예, 그거 넣으셔도 되고요. 그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뭐 질병 수집이 있고 뭐 다 있어요. 남성 특정 비용이 있어요. 이거 다 그냥 다 그 안에 들어가요. 예, 약간 보시면 되고 어차피 실비도 또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니까요. 아 그리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100% 가입자, 90% 가입자들 실손보험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제 고객 또 100% 가입자 2009년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그때 5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대요. 요즘에 착한 실손보험이라 들어보셨어요?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실손보험이 어떻게 했죠? 단독 실비로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 그 개념만 해도요. 10대가 7,000원, 아니 10대가 한 5,000원, 6,000원, 20대가 8,9,000원, 30대가 한 15,000원, 40대가 한 18,000원, 2만원, 50대가 한 25,000원, 3만원. 거의 이렇게 돼요, 보험료가. 뭐 유령자 실손은 더 비싸고요. 유령자 실손은 뭐죠? 말 그대로 잔병 있는 사람. 예, 잔병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3,2,5랑 똑같아요, 아까 전에. 근데 유령자 실손은 그게 없어요. 그 MRI, 그 MRI 도수치료 있죠. 그 책이 없어요. 그 책이 없고 나머지 입원비만 있는 게 유병자 실손이에요. 근데 착한 실손이라고요. 2015년에 아니 올해 19년도 5월달에 나왔어요. 이 책이 뭐냐면 하도 옛년에 뭐 100% 가입자, 90% 가입자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단독 실손이 싸잖아요. 단독 실손이 싸는데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보장이 돼요. 아까 영수증 예, 말씀드렸죠? 급여 본인 부담은 90% 되고 비급여는 80%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보험료가 저렴한데 이것도 40대 기준은 2만원인데 얘들은 뭐 10만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장 이렇게 보장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왜냐면 보험사도 이때나 이때나 손해율을 따로 측정해요. 이때는 보험금이 많이 나가있죠. 왜냐면 5천원 공제하고 나가니까 보험금이 타먹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망보험도 있는 게 아니고 단독 실손만 있고 총원비가 작다 보니까 총원비의 한도가 그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받을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통합보험 안에 실손 특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실손은 뭐냐면 이때 가입한 사람들이 이것만 따로 빼주면. 단독 실손 빼주겠다. 중대질환만 빼놓고는 다 인수를 해주겠다. 이걸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그러니까 왜? 이때 보험료가 비싼데도 이거 해지하고 이거 가입이 안 된 경우도 있잖아. 왜냐하면 경력을 보자다 보면 이거를 이게 2만 원이고 보험료 저렴한 게 10만 원인데 근데 착한 실손이 다 보험사마다 착한 실손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특약만 따로 단독 실손 빼주는 거고 나머지 진단금이나 이런 거는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착한 실손이 그 회사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5월달부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착한 실손은 지금 연출이 됐나요? 아 그리고 아, 이분도 이거 밥 먹는데? 그럼 타이사로도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네? 타이사로도 빼줄 수 있어요? 아니죠? 타회사는 아, 예를 들어서 동부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 착한 실손 걸로 들어가서 그럼 같은 회사로 이렇게 빼줘야 되냐 아니면 타이사도 그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같은 회사는 되는데 타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 적 없어요. 듣기만 들었고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질병부장의 81번 말씀드렸고요. 쭉쭉쭉 내려가면 뭐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종수집이 18번에 398쪽에 다 나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뭐 7대 질병수집이 뭐 18대, 30대 별표 여기에 분류코드가 있어요. 요즘에 보험청 가면 질병 분류코드로 나가니까 그 질병 분류코드 그러니까 보험 고객이 보험청 갈 때 물어보세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혹시 질병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그 의사가 질병 코드 이거 뭐 C뭐뭐뭐다 그러면은 그때 얘 별표 있죠. 뒤에 보면 다 있어요. 질병 분류 코드가 있어요. 뭐 골절 진단비는 질병 코드가 뭐뭐도 뭐다. 근데 그게 부합이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잖아요. 네. 여기 특별 분이 네. 오늘 하루 될 거는 아닐 것 같고. 많죠. 그럼 오늘 그 신한계약 네. 아, 그 신한계약 예 말씀드릴게요. 신한계약은 뭐냐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요. 신한계약은 가입할 때 뒤에 처약서 상에 나와요. 승인계약 여부라고 나와요. 여부. Yes, No 나와요. 그래서 승인계약 뭐죠?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원의 해지권은 여기다가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진짜 생보에서 있다가 지금 생보는 생보권만 보는 거고요. 생보 손보권만 봐요. 생보에 있다가 지금 대리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생보도 팔고 대리점 저기 손보도 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A라는 고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보에 있는데 해지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 생명을 가입을 할 거예요. 네. 그 순환계약에 해당이 되겠죠. 6개월 이내에 네. 해지권에. 근데 손보를 가입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보, 손보, 손보, 손보니까. 네. 순환계약에 보면 이게 상품 내용, 보장 내용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쓰는 거예요. 뭐 20년 납 그 항목이 있어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표시하면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생활기 없는 면탈 노라 하면 되고,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노로했다. 이래도 가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금융감독에서 한 번씩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지 말고 6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근데 그 6개월 안에 어떻게 하냐. 그 고객의 대답 쪽을 알 거고요. 모른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주민번호 뭐 조회하면 뭐 실효권 이렇게 떠요. 근데 해지권은 안 떠. 해지권은 안 뛰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이렇게 승환을 체크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근데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한생명 써야 되고 20년 다 보장력 써야 되니까 이런 거 무조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 뭐 혹시 모르니까? 근데 모르잖아. 모르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고객들 신한생명은 알지? 예, 대부분 고객들 알지. 6개월이나 알잖아요. 그래서 신한생명은 대충 뭐 안보험이라든가 뭐 참 좋은 안보험에 때려 맞추고 밑에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럼 돼요. 근데 그 이거를 발매를 했는데 하고 나서 후에 또 고객이 모르게 할 수도 있다. 후에. 그렇죠. 근데 가입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솔직히 영업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저도 이거 거의 다 생각해요. 저도 아는데 뭐 상관 있어요? 네? 수수료가 수수료 문제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는 뭐 생각이 안 했다고 해서 솔직히 뭐 매일 그 금융업계에서 조사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운 나쁘면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우리 회사도 그때 한 번 딱 한 번 조회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조회는 안 되고 상대가 그렇게 많은데 안 되고 유주를 안 좋거나 아니면 좀 불량 고객들 아니면 민원 많이 털리는 그런 사람들 유주로 집중해서 한두 번씩 조사를 하더라고요. 특이한 게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수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한 달에 막 몇백 번이 들어가면 저 사람 경유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조회하지 일반 사람들 조회 잘 안 돼요. 근데 그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가입할 때 6개월 이내 혹시 실효나 해제권 있으면 저 라인아 있는데 라인은 어떤 거예요? 안보험이요. 그러면 대략 쪽 그냥 안보험 대충 유치해서 쓰면 돼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네. 네. 일단 맞춘 것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식당 가서 이게 좀...